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다방입니다. 벌써 가을입니다. 가을은 하루아침에 찾아왔지만 하여튼 진짜 가을입니다. 오피니언 리더가 즐겨 듣고 네, 일반 시민들도 한참 많이 들으시는 정통 시사 교양 팟캐스트 오다방. 네. 오늘은 이게 왜 우리 사회에 뜨거운 현안이 되고 쟁점이 되고, 얼마 전에 들은 소식입니다만 한 잡지사 이제 생존까지 위협하는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흔히 얘기하는 페미니즘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분은 손희정 선생님입니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손희정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문화평론가. 로 하는 애매한 그리고, 이름을 쓰고 네, 있죠. 그리고 네. 여성학자.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여성학자는 아니고요. 아, 네. 네, 페미니스트. 아. 네. 정희진 선생님이 여성학자라고 그러니까 전공을 그걸 안 했다. 그렇게 부르지 마라.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여성학 전공이 아니어가지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들으신 것처럼 여성. 네. 네. 문화평론가. 그러시고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스스로를 페미니스트 문화평론가 이렇게 예, 표현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 네. 그냥 문화평론가하고 페미니스트 문화평론가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실 문화평론가라고 하면 문화를 분석하고 문화로부터 사회를 읽어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페미니스트의 눈으로 혹은 뭐 젠더의 관점으로 문화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어서 네, 페미니스트 문화평론가. 그러니까 약간 제가 좀 뭐 모르기도 하고 어색해서 그런데 문화평론가가 이를테면 뭐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네. 뭐 개인적으로 뭐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문화평론 활동. 그런데 그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어떤 눈으로 문화를 보는가가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 문화평론가도 있을 수 있고 보수. 그럼요. 꼴통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네. 뭐 인권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태 뭐 이런 걸 중요하게 네네.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손희정 선생님은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갖고자 한다. 네. 아. 사실은 근데 그렇게 네. 표현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요 문화평론가인데요. 그냥 문화평론가가 아니라 좌파 문화평론가인데요. 이렇게 네. 얘기들 안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굳이 문화평론가 앞에 페미니스트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화평론가라고 하면 저는 두루 그런 것들을 다 다룰 수 있어야 네네,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사실 페미니즘이라는 말 자체가 한국 사회에 좀 생소하게 된 역사가 있고 네. 네, 그래서 내가 페미니스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불편한 마음을 주기도 하고요. 아. 왜 굳이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세계를 봐야 돼? 젠더의 관점을 기입해야 돼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충격 효과를 주는 것과 함께 페미니스트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페미니즘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 네.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예, 페미니스트 문화평론가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누군가 뭐 식구들이나 가까운 분들 만날 때는 그런 반응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라는 말만 네네. 듣고 네. 약간 긴장을 하거나 네네. 또 뭐 그딴 걸 하지? 라고 하거나 심지어 네. 요즘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반감, 뭐 혐오 네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젊은 분들 쓰는 말인데 극혐이죠. 그렇죠. 극혐의 대상이죠. 뭐 이런 것까지 있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페미니스트라는 말을 더 적극적으로 쓰시는 거죠? 네, 보란 듯이. 것이 있죠. 근데 사실은 네. 그런 식의 말하자면 페미니스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극혐의 반응이 나오는 거는 1,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말하자면 실제로 한 지난 10년 정도는 페미니즘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것이기도 했었고요. 네. 뭐 2014년, 13년 이럴 즈음에 어디 가서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야? 라기보다는 뭐라고? 네가 뭐라고? 이런 반응이죠. 아, 잘 모르는? 네. 아, 네. 쟤는 뭘 하는 걸까? 이런 네, 네. 뜬금없다는 반응이 더 많았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페미니즘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점점 더 활발하게 이야기가 되니까
사실은 혐오도 더 세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는 어쨌건 간에 페미니스트 혹은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라고 하는 건 최근의 현상은 아니고요. 되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 사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사실 페미니스트라는 이렇게 이름에 넣어서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분위기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여성 혐오라고 얘기하는 어떤 분위기가 사실은 여성 혐오인데 특정한 여성들에 대한 혐오로 드러나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 이를테면 어떤 여성이요? 말하고 설치고 떠드는. 아, 말 잘하는? 네. 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예컨대 99년에 이제 군 가산점제 폐지가 되고 네. 2000년대 초에 여성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류라고 얘기하는 제도 안에 여성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이러면서 실은 그 문제들을 계속 이야기했던 페미니스트들은 한국 역사에 쭉 있었는데 네네. 그 사람들이 부각되고 짜증이 나는 존재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따질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네. 하나는 네. 무슨 군 가산점은요. 네네. 사실 여성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 평등 문제인 거고. 네네. 그리고 군대 가서 고생하는 건 아는데. 네. 아니 고생해요. 저도 그 원치 않는데 갔다 왔는데. 네네. 원하고 군대 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제정신에. 그러니까 뭐 의무니까 갔는데 고생하는데 그 고생에 대한 답을 가산점 이런 거로 받는 게 아니고요. 군대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월급을 좀 현실화한다든지 그래도 뭐 병사 월급 한 150만 원 정도 준다든지 그리고 쓸데없는 일, 무의미한 일을 좀 안 하게 한다든지 삽질을 계속 시키지 않는다든지 그렇죠. 네. 아니 삽질만 하는 게 아니라 삽질했다가 한 걸 도로 갖다 놔라 뭐 이런 것도 시키고요. 네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군대 문제는 군대 안에서 군대로서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이상한 실제로는 별로 보상도 아니잖아요. 군가산점을 준다고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제스처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왜 페미니즘 문제로 연결되는지 그 고리가 뭐예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런 건데 정부는 사실은 이게 군 가산점제 문제를 남녀 성대결로 비화되는 걸 방조하면서 네. 손 안 대고 코 풀고 있는 중이에요. 아, 니들끼리 싸워라. 네. 네. 사실은 국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산재에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국가와 국민의 문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이제 풀어놓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군가산점제 폐지라는 게 이제 진행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헌법 소원을 내고 헌재에서 위헌이다 얘기하는 그 진행 과정에 되게 중요한 건 IMF 이후에 노동 시장이 남성 중심적으로 재편된 그 부분이 좀 있거든요. 가장 네, 네. 90년대에 여성들 화이트 칼라 여성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자본과 국가의 상태였었던 거고. 사실 그렇게 90년대 이제 여성들로 하여금 취직을 하는 것이 권장이 되는 시대가 열리기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87년에 남녀고용평등법부터 제도적으로 보장이 됐었던 부분이 그리고 뭐 그 미미한 숫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던 것에 비하면 사실 비약적으로 늘긴 했죠. 그렇죠. 그래서 90년대에 길거리로 나오고 사회로 여성들이 네. 나오기 시작했죠. 공정 영역에서의 네.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건 올라간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네. 그때가 또 한국 사회에서 영페미니즘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여성 운동이 활기를 띠던 시기이기도 네. 했었고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 위기를 닥치면서 IMF가 이제 차관을 월드뱅크랑 같이 차관을 주면서 네, 저는 아니 농담인데 네. 선생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이라고 말씀하신 순간 순간적으로 긴장하긴 했어요. 내가 뭘 알지? 아 IMF. 네, IMF 얘기야. 우리가 다 우리 세대 정도면 네, 다 아는. 네. 이제 IMF가 터지면서 사실은 한국 사회가 그 이제 차관을 얻기 위해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뭐냐면 구조조정이었던 거죠. 노동력 뭐, 네, 그냥 뭐, 네, 말이 좋아 구조조정이지 사람 자르는 그렇죠. 사람을 네. 쉽게 쓰고 쉽게 자를 수 있는 네네. 노동 조건으로의 전환이었던 거고 아주 이제 말하자면 적극적인 신자유주의화의 시작이었었던 네. 것인데 그때 당연히 제일 그러니까 첫 번째 구조조정 대상이 됐었던 건 여성 노동자들 이었었던 거고요. 네. 그렇게 전 사회적인 분위기가 말하자면 남성 중심으로 노동 시장을 다시 재편해서 우리가 으쌰으쌰 잘 하면 말하자면 경제가 다시 되살아날 거다. 질문이 생기는데 네. 그 의도적으로 자본과 권력이 네네.
그 소위 고용시장, 노동시장을 남성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었나요? 아니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건가요? 제가 아니면은 생각하기에는 밑바닥에 쭉 깔려 있는 가장 이데올로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인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은 구조조정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어떤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선까지는 인정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때 사실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 사회이고 그렇죠. 이때 사실 남성 중심적이라는 말은 보편인간은 남성은 보편인간으로 상상될 때 여자는 여자로 상상되는 사회라는 거예요. 어, 이거 말이 좀 어려운데 그게 뭡니까? 말하자면 남성 노동자가 노동자의 보편이고 사실 여성 노동자는 부수적인 존재들인 거죠. 아, 그 네가 꼭 안 벌어도 너 아빠나 남편 있잖아 뭐 이런 먹고 식의 먹고 살 수 있을 거고 너의 노동력은 자본주의 사회에 최적화되어 있는 노동력이 아니고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과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사실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건 명백하죠. 예를 들면 아니 아빠나 남편이 부실한 경우도 많고요. 그럼요.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요.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각각. 그래서 영화 카트를 보면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뭐? 영화 카트를 아, 카트라는 보시면, 영화? 아, 네. 여성 노동자들 투쟁이자 비정규직 대형마트.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여성 노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지금 여기 반찬값벌로 나온 거 아니다. 네, 정말로 맞아요.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나온 거다. 반찬값도 벌어야 되지만 학비도 벌고 집세도 내고 통신비도 내고. 그럼요. 어. 근데 그런데 여성들이 일하게 되면 보통 그냥 뭐 아줌마가 반찬값 이런 식으로 너는 가정주부다, 용돈 뭐 이런 거. 뭐 이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성은 디폴트가 가정주부. 성 역할은 정해져 있고 부수적으로 뭐 애들이 좀 크면 어렸을 때는 애들 보고 애들이 좀 크면 뭐 용돈 벌러 반찬값 벌러 나오는 존재라는 의식이 국민적 의식으로 있었다는 거죠. 생계부양자는 남성이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었던 거고 사실은 지금도 있죠. 물론 있죠. 당연히 그때는 좀 더 심했을지 모르겠고 근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이 상향평준화되고 있다기보다는 하향평준화되면서 사실 97년도에 어떻게 보면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라고 하는 걸 막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하향선은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투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자본주의는 여성 노동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 쓰레기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서 저임금 노동으로 착취해온 역사 안에서 사실은 전체 노동자를 어떻게 착취할 수 있는가를 배워온 것도 있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은데, 선생님, 네, 말씀이. 너무 어렵나요? 네, 아니요. 뭐, 근데, 야, 우리 청취자들이 다 오피니언 리더긴 하지만, 조금, 쉽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제부터 좀 아니요, 노력할게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가면, 군 가산점 제도 문제가 있었고 여성가족부가 생긴 건 또 왜 문제라는 거예요? 그 군 가산점제 얘기가 다 아직 안 끝난 건데 그 얘기 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IMF 이후에 노동시장이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90년대까지 왔을 때 너나 없이 어려워진 거죠. 여성의 인권이 사실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학력 여성들이 많이 나오던 시절이거든요. 이제는 드디어 여성의 학력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고학력 여성들이 노동시장이 바뀌면서 IMF 이후에 기업에 취직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여성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뭐 좀 비정규 일자리들 이런저런 일자리에 가고 뭐 하여튼 정말로 그 다음에 기업이 아니면 이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직종은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공무원 많이 갔죠. 그래서 근데, 많이 올라왔어요. 공무원의 공무원 여성 공무원 시험으로 비중. 몰려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군 가산점제 때문에 100점을 받아도 공무원이 될 수 없는 현실이 시작되는 거죠. 남성이? 여성이. 아, 여성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헌재에 군 가산점제가 평등에 위반한다. 라는 것을 여성과 장애인 남성이 함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은 군 가산점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헌재에서 보니까 100점 맞아도 공무원이 못 돼? 아, 위헌인데? 아니,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워낙 배운 게 법률이라 헌법의 요건은 전혀 안 맞으니까 그렇죠. 헌재가 진보적이거나 혁신적, 뭐 또 인권 친화적이어서
그런 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네. 속내와 좀 다를 것 같은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합법적 정당이 워낙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해산이 되어버리는 꼬라지를 보면 헌재는 그렇죠. 네. 네. 여튼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말하자면 군 가산전제라고 하는 것은 남성 중심적으로 재편되고 있었던 노동시장으로부터 그 문제는 비롯된 부분이 네. 없지 않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남성들은 이게 국가의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연스러운데 그렇죠. 사실은 또 이게 국방의 의무이며 신성하고 우리는 민족을 지키고 있으며 이런 마음들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작동하잖아요. 아니 그런 마음은 아닌 것 같고요.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서 좀 뭐 생각을 해본다면 별로 그런 생각 안 들지만 그다음에 그럼 도대체 왜 아니, 국가가 그러니까 좀, 싸우지 좀, 않을까요? 아이 찌질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게다가 약간의 억울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자기는 네. 가서 손해봤다. 시간도 손해봤고 고생했다. 그렇죠. 그런데 저쪽은 왜 고생 안 하냐. 뭐 이런 그러니까 이상한 감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궁금한 건 왜 네. 국가와 싸우지 않는가 이고요. 아, 네. 국가와 싸울 수 있으면 투덜대지도 않죠. 네. 그러니까 국가와 싸울 수 있는 DNA 같은 게 없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뭐 그렇게 양육된 존재들이니까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누가 아까 국가가 이제 니들끼리 싸워라라고 방조하듯이 어떤 우연한 계기에 하나의 사건을 만나면 그걸로 우르르 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사실 공부 못해서 공부 못되는 놈들 아니, 분들도 많을 텐데 그게 마치 여성들 문제인 것처럼 그게 마치 헌재의 결정 때문인 것처럼 이러고 아주 간단하게 답을 찾아버리는 거죠. 그 아니 제가 남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네, 들리시죠. 목소리도. 오창익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남자여서 이런 문제는 사실 얘기하기 편해요. 그렇죠. 여성이 얘기하면요. 전함부로 말을 못 하죠. 똑같은 얘기여도 그렇죠. 똑같은 저 아주 어딘가 다 똑같아도 반감을 갖거나 막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아니 말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 말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뭐 무슨 공격 대상이 되고 이런 풍토가 너무 이해할 수 없어요. 하여튼 군가산점제는 그런 네네, 거죠. 그쵸. 남자친구들. 그러면 이제 싸움이 저쪽으로 붙은 거죠. 아. 근데 사실 그때 여성들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었던 건 그러니까 페미니즘 진영이 그랬던 건 아닌데 네. 일반 대중 여성들 같은 경우는 너희는 생리 안 하잖아. 아 맞아요. 저는 네, 진짜 그 받아쳐서, 인터넷 공간에서 그거 네. 가슴 아팠는데 이게 잘못 쳐진 거죠. 왜 니네 저 군대 여자도 군대 가라 그러니까 어떤 여자 극히 일부 여성들이 니들도 애 낳아봐라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되는 문제. 그 여름에 우리가 힘들었는데 이 복날 앞두고요. 걔들이 좀 불안해하잖아요. 그럼 이 소리 저 소리 다 할 텐데 지나가면서 그런 걸 다 이렇게 응대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지나가기도 해야 돼. 아니 진짜 전 여성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지고 별로 사실 상처도 아니고 그리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렇죠? 대접받을 거 다 대접받고 그 활동이나 행동의 공간도 훨씬 넓고 기회도 많이 열려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단박에 찌질해질 수 있는 건지 그렇죠? 자기가 누리는 거 전혀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그럴 때 투덜대면서 하는 뭐 여자도 군대 가라 이런 얘기는 그냥 복날이 개소리처럼 그냥 무시하시면 좋겠다. 요즘 말로 개 무시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 이 대목에서 제가 남자인 게 뿌듯해요. 남자라서 할 수 있는 얘기. 여성이 이런 얘기하면 네. 역시 또 공격의 대상이 되는. 네. 하여튼 군 가산점제는 그랬고요. 질문이 여성가족부가 출범한 건 왜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건 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이해가 안 되죠. 네, 기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제가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는데 네네네. 한 10년쯤 전에 네. 종종 받는 전화가 이런 거예요. 왜 남성영화제는 없냐? 이런 거거든요. 그건 대한극장 가세요. 네, 그래서 온통 다 남성 영화밖에 없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아저씨. 그래서 네. 실제로는 이제 여성 영화제라는 어떤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여성 영화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뭐
이렇게 보여주거나 볼 수 있거나 나눌 그렇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제작도 안 되죠 예. 사실 영화 자체가 그냥 보편 영화 자체가 남성 영화인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아 그렇게 억울하시면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아, 그런 말 하지 마시지 예. 진짜로 만들 그래서 만들어진 것도 있잖아요 무슨 남성 연대인가 남성 연대 있죠 무슨 단체인데 예. 남성 연대 되게 재미있는 게 드디어 대한민국 남성들이 피해를 당한 소수자로 자기를 정체화하기 시작한 게 남성 연대와 함께거든요. 그게 되게 재미있어요. 사실 이때까지 남자들이 여자를 무시했지 네. 말하자면 저 자격도 없는 것들이 시끄럽게 떠든다였지 내가 쟤네들이 떠들어서 피해를 받는다? 역차별을 당한다는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역차별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역차별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역차별이요. 네. 뭐 정말로 저는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또 사회가 여성에 대해서 살뜰히 막 챙기는 거예요. 정말. 아니, 진짜로.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것처럼 막 하여튼 상상하는 바 그대로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남성들이 차별을 당하면 저는 역차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딸도 있고 제 처가 아내죠. 아내가 여성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여성이어서 손해받는 당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이게 차별이라는 건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아주 간단하게 노동시장을 계속 예로 드는데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의 조건이고 가장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보면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노동을 했을 때 여전히 임금의 65%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1등이죠. 1등까지 OECD에 거의 제일 그러니까 남성 평균 임금 대비 여성 임금 여성 평균 임금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 네네. 아니 그게 뭐 무슨 어디 아프리카든 어디 저쪽에 우리가 이름 잘 모르는 어떤 나라가 그렇다 이런 거 빼고요. 그러니까 좀 멸정하게 국가답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명백하게 꼴등이잖아요. 1등이고 꼴등이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되게 열악한 상태. 그러니까요. 거고. 아니 남자가 100만 원 받으면 여자는 65만 원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그런데 무슨 역차별이에요. 그냥 차별만 있는 거지. 거기에 뭐 유리천장 1.9%.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여성이 임직원이 되거나 고위직이 될 수 있는 비율이 그걸 이제 유리천장이라고 그걸 그렇죠. 뚫고 올라가는 비율이 1.9%. 선생님은 한국에서 한국 여성으로 사시면서요. 네네. 한국 사회에 유리천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저는 그냥 유리가 아니라 천장인 것 같아요. 아니 유리천장이란 건 그 다음 뭐 보이잖아요. 네. 아니 힐러리 클린턴이 깼던 게 유리천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 품행은 방정하지 못하나 남자친구 하나 데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대통령도 만들어주고 자기도 장관하고 이러면서 깨면 유리천장인데 한국의 여성들에게는 그냥 천장 아닌가 상상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박근혜 씨가 여성이어서 대통령이 돼서 착시 현상이 좀 있는 거지. 실제로 서울시장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뭐 이명박도 했다 이런 뜻인데 여성은 된 적이 없잖아요. 네네.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성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이 맞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딸. 박정희의 딸이기 때문인 그렇죠. 거죠. 박정희의 아들이어서도 아마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아들이요? 왜냐하면 선생님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요. 그래서 저쪽 어느 대한민국 어느 한쪽 동네에서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 이제는 저 영식이 할 차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악했죠. 그런 반응을. 아니, 그분이 뭐 약도 많이 하시고 뭐 하여튼 그래서 좀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또 장자상속이잖아요. 네. 저는 육성으로 두 번쯤 들었는데요. 아, 그러니까 저는 왜 그게 동네 이름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안동. 딸이라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제 전 지구적으로 보면 미망인 정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요. 네, 네. 남성 정치인이 아키노도 그랬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그의 여성 파트너나 딸이 사실 그걸 이어가는 게 가능해지는 건 딸은 보편 정치인이 아니라 텅 빈 기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정희의 정신을 사실 말 멋있다. 이렇게 연구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텅빈 기표. 제가 또 어렵게 얘기했죠. 아니 저 우리 청취자들 다 알아들으세요. 소시릅니다. 기표 기할 때 그 기표.
그걸 가져갈 수 있는. 하여간 그래서 여성부가 등장을 했을 때 역차별의 감각이 같이 오는 거죠. 남성부는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모든 부서가 남성부라는 걸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성부라는 게 따로, 그러니까 차별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네. 그리고 혹은 차별이 있어도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럴 때는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 남자가 키가 크고 달리기 빨리 한다 뭐 이런 뭐 거. 사회적으로 네. 능력도 출중하고 뭐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성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그런 걸 올라왔는데 네. 여자들은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고 모성을 장착하고 있어서 네. 말하자면 이성적으로 정치를 판단할 수 없으니 알아서 투표권을 포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글이 올라온 공감이 적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그러니까 투표를 해줘야 이 나라가 그래도 들망한. 예,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마음 가는 대로 한다는 거죠. 이런 똥 같은 이야기들을 막 그냥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혁명의 나라 프랑스가 남성 참정권은 제2공화국 때 1848년, 여성 참정권은 2차 대전 끝나고잖아요. 1944년. 네, 40년대 중반. 그 100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100년 동안 그 얘기를 하거든요. 여성은 고귀한 존재라 뭐 정치 같은 거 관심 가지면 안 돼. 그게 뭐. 정말 재미있는 게 실제로는 진보 진영에서의 여성 혐오가 엄청나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남성들 중에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이 그때 무슨 얘기를 되게 많이 하냐면 혁명 동지였던 여성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책을 읽히면 안 된다. 히스테리가 심해진다. 라든지 이런 식의 뭐 연단에 세우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왜 올랑푸드 구즈라는 프랑스 네. 그분은 혁명 시기에 활동했던 네. 단두대로 뭐 가셨죠. 그죠. 여성이 단두대에 설 자격이 있다면 연단에 네. 설 자격도 네. 있다라는 네. 말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두대로 불러주죠. 그렇죠. 네. 공보 정치에 반대하고 단두대로 아니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저 뭐야 여자들은 교회에 잘 나간다. 교회 나가면 신부들 말을 듣는다. 그래서 왕당파에 투표할 거다. 뭐 아니 자기들 멋대로 그러니까 네. 뭔가 속한 존재, 뭔가 의존적 존재. 그러니까 뭐 신부, 신부, 아빠, 남편 등이 존재하지 않으면. 결코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치부해 버리면서 100년을 끌은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무식한 나라인데. 그냥 남성이 남편이 투표하는 거에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200년 전 바보 같은 프랑스 놈들의 얘기를 지금 페이스북이라는 21세기의 마당에서 그렇게 해요. 사람이 있는데 남자들이겠네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표현의 수위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어떤 식의 감각 같은 거는 공유하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요, 뭐가 있을까요? 여성이 감성적이고 모성은 여성의 본능이고 따라 좋은 엄마야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여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수준에서 표현하느냐의 문제지 사실은 여성의 자연적인 속성이라고 다들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중적으로. 네, 있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성과 그 정치 부서 다양한 이제 그 부서들이 남성 중심의 부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남성만 보편 인간으로 상상되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균형 같은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여성부가 그러니까 기울어진 판이라고 하는 거를 평균 평행을 좀 맞춰보려고 조금 맞추는 거죠. 네. 뭐 여성부가 생겼다고 뭐. 그렇죠. 우리가 늘 하는 조금 관심을 가져본다 이거죠 이제. 노동부가 네. 노동자의 편이 아니든 네, 네, 여성부가 네. 여성의 편인지 좀 생각해봐야 네,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뭐 할당제를 준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들을 하지만 실제로 여전히 평행은 안 맞춰지고 있는데 그랬을 때 여성부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남성부는 없으니까 이건 역차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왜 또 이렇게 난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메갈
그죠, 메갈 이런 네. 문제가 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2000년대 중반 정도서부터면, 그러니까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에서 여성 운동이 나름 힘을 발휘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보아온 것은 사실이에요. 뭐 2015년 지금 한국에서 여성의 삶이 100년 전 뭐 조선 100년 전 조선인가요? 조선에서 100년 전에 그렇죠. 조선이 망했습니다. 아 식민이 되기 직전이구나. 근데 아니, 딱 됐습니다. 8월 29일 날 망했으니까. 네. 그때보다 뭐 더 나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삶이 어떻게 평균적으로 나아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실제로 여성의 삶은 그다지 크게 나아진 게 없는 부분은 좀 명백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까지 어떤 여성 운동의 성과 같은 것들은 있었는데 실은 그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 좀 삶이 나아진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IMF가 터지면서 먹고 사니즘이라고 하는 게 너무 큰 주제가 되어버려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CEO 대통령 CEO가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집 말고는 다른 아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없게 된 CEO가 누구죠? 이명박. 아 CEO라기보다는 CEO 네. 아 그러니까 뭔가 돈을 벌어줄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킨 그쵸? 그분.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CEO 대통령이라고 말하는데 네. 경제인이기 때문에 돈 벌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자기 돈 버는 거에밖에 관심이 없었던 네, 사람이었던 네. 건데. 이거 막 검열당하고 이러나요? 아니요. 뭐, 전직 대통령인데. 네, 뭐. 우리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네.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박근혜 만세. 네. 그래서 어쨌든 먹고사니즘의 문제가 등장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다양성의 존중이라든지 네. 하지만 인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건 또 다 뒤로 밀렸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런 분위기랑 같이 지난 10년간 말하자면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이라는 말이 말하는 유행처럼 그러니까 그 말을 왜 해야 되죠?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시대이기도 그러니까. 했어요. 왜냐면 그냥 무슨 낙인 낙인이 찍히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페미니즘의 소용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양성평등은 달성된 거 아니야? 라는 왜곡된 환타지 같은 게 있었던 거죠. 뭐가 달성된? 내 말이요. 제 말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위기 안에서 실제로 이제 지난 10년 동안은 페미니즘이 대중적으로 회자되는 운동은 아니었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1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더 심해지고요. 여성들이 어떤 깨달음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먹고 살 수가 없다. 여성으로서. 네네. 그리고 그 15... 늘 그랬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더 심해졌다라고 네네. 감각하게 더 심해졌죠. 되는 건 왜냐면 그럼요, 네. 학교 교육이나 집안 교육에서는 사실은 페미니즘 운동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양성평등의 감각을 교육받으면서 컸거든요. 아 맞아요. 너도 네, 공부하고 네, 그래서 네, 네. 여성들의 학력은 더 높아지고 우리는 평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사회에 나왔더니 집에서는 그래도 그게 시집부터 안 되는 거죠. 말은 됐는데 딱 나오는 순간 게다가 이제 네. 386 어르신들이 네. 말하자면 386 세대 네. 네. 어른이 됐죠. 예, 그 어르신들이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네. 상식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민주화를 견인했고 네. 나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딸은 페미니스트로 키우는데 네. 예, 너는 이제 사회에 나가서 네가 할 일을 해라, 네 몫을 해라, 너는 똑같다 남자와 이렇게 키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들은 페미니스트를 안 키웠다는 거예요. 내 딸은 못 가진 것들을 가지면서 누리며 살고 저는 그거는 좀 견해 약간 다른 의견이 있는데 선생님은 아빠가 키우셨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 네. 어머니가 아 누가 키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네.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네. 열심히 키우려고 노력해 봤자 제가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던데요. 엄청나게 사실은 그런 큰 그렇습니까? 영향을 미치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뭐 일정의 문화자본으로서 역할은 있지만 예, 가족이 발휘하는 힘은 약해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사회에서 한 사람이 성장하고 재생산 그러니까 사람으로 재생산되는 네. 데에는 가족과 학교와 미디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그렇죠. 있지요, 물론. 그런데 예. 저는 86세대가 뭐 딸을 페미니스트로 키웠는지도 의문이고 아니 저희 또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무슨 그런 인지 능력이 사실 되게 부족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배우지도 못했고 얘야 너는 네. 페미니스트가 돼야 된다라고 키운다는 게 아니라 네. 얘야 너는 너의 밥그릇을
정당하게 잘 챙기고 네. 너의 목소리를 내면서 당당한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감각을 가지고 키웠다라는 네, 네, 거죠. 네, 네. 근데 어떤 얘기를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런 식의 평등함을 배운 세대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지난 15년간 경제 위기 속에서 사실은 여성 혐오적인 문화는 너무 세지고 그 일베 같은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등장. 근데 일베 전부 역사는 온라인 여성 혐오 역사는 사실 일베부터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성을 혐오하는 것들은 남자애들이죠. 남자들. 그러니까 사실은 남성으로 보이는 어떤 집단인데 대부분이 남성이겠지만 여성 혐오는 남성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성도 있나요? 그럼 여성. 네, 좋습니다. 내면화된 여성 혐오가 더 무서운 거죠. 여성처럼 생긴 사람들이겠네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고 네, 지정받은 사람들 네, 네, 네. 중에서도 그러니까 저 질문. 그러니까 남자들이 주로일 테니까 남자들이 여성을 뭐 성적으로도 뭐 지배하고 예뻐하고 귀여워하고 이런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남 생각 물어보지도 않고 지들끼리. 근데 왜 소유물로 여? 가지는 것. 네. 그런데 왜 혐오해요? 그러니까 그게 혐오라는 말, 여성혐오라는 말을 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성혐오는 기본적으로 여성을 남자, 그러니까 남성에 대한 결핍으로 그러니까 페니스를 가지지 않는 존재이면서 그 페니스가 없기 때문에 온갖 자질들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런 말을 해요, 누가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분석된 건데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여성을 미워, 그러니까 혐오하거나 숭배하는 이런 기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편은 그런 뭐 1452년도 아니고 사실은 네. 젠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시기마다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조건에 따라 성격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남성이 여성 위에 군림하면서 여성을 남성에 대한 타자로 설정하는 의식은 굉장히 오래되고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네. 거죠. 하여튼 그런데 혐오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성기의 모양이 다르다고 혐오하나요? 그러니까 혐오의 핵심적인 근데 실제로 드러나는 건 혐오하잖아요. 네네. 막 그 일베 같은 친구들도 보면 아 제 친구는 아닙니다만 일베 같은 사람들 보면 네. 그렇죠? 잘 보시면 근데 일베 같은 경우에도 그냥 여성을 혐오하지만은 않아요. 여성을 예컨대 한국 여성을 김치녀라고 혐오할 때요. 한국에서의 온라인 여성 혐오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는 특정한 여성들이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설치는 여자들. 똑똑한 여성. 예, 그때는 이제 그래서 페미니언이들 꼴페미 이런 식의 단어들이 네. 온라인에서 쓰였고요. 2000년대 중반이 되면 된장년이 뭐 개똥년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된장년 뭐고 개똥년 뭐고 김치년 뭐고 다 검색해 보면 됩니까? 네, 아니면? 그 개똥년은 이게 개똥년과 공공년 담론의 시작인데요. 네. 어떤 젊은 여성이 개를 데리고 지하철 탄 거예요. 네. 근데 개가 똥을 쌌어요. 네. 근데 이 여성이 이걸 안 치우고 내렸어요. 봤어요 인터넷에서. 네. 그래서 남성 어르신이 치운 거죠. 네. 그래서 그녀의 사진과 어르신 사진이 이렇게 착착 찍혀가지고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신상 털고 이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건 그 약간 철없어 보이는 공중 도덕이 부족한 여성인데. 남자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그게 개똥남도 네, 많잖아요. 그게 여성 혐오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그러니까 실체 하는데, 없죠. 예, 어떤 사건에서 그 사건을 저지른 사람의 성별을 정확하게 여성으로 찍어서 공공녀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게 대한민국 여성 일반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해가지고 아니, 예를 들어서 네. 공중도덕으로 치면 노상방뇨. 그러니까요. 노상방뇨는 글쎄 무슨 통계는 없겠지만 99대 1일 것 같아요. 네. 남성이 99, 그렇죠? 네네. 뭐 여성 노성 방뇨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호명해가지고 불러내면 이건 완전히 조작이잖아요, 사실. 아니 그런 사실이 있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 개똥년 존재했는데 이미지가 조작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개똥녀라든지 된장녀들 이렇게 어떻게 특정한 행동을 한 여성들이 그 다음에는 보통 여성인데 특정한 행동을 한 여성들이 혐오의 대상이 됐다면 2010년대 일베가 등장하면서 김치녀란 말이 나오고 김치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대한민국 여성인데 아무것도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개념 없음이 종특인 여자애들인 거예요. 종특이 뭐예요? 인종화 시키는 거죠. 인종적인 그러니까 김치녀라는 뜻이 뭐예요? 그래서 김치를 먹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인 거죠.
지들은 그럼 김치남인가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개똥류에 흥분하는 네. 남성들 그리고 여성을 일반화하면서 혐오의 대상으로 어떤 면에서 아주 정확히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성에게 낙인찍기 하는 것이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이긴 한 건데 네. 거기에 되게 중요한 건 온라인에서의 놀이와 유희가 가미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조리돌림 당하게 만들고 자기의 게시물이 주목을 끌고 네. 이러는 것이 또 즐거운 부분들이 네. 있는 거고요.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성 혐오의 현상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막 이렇게 막 네이밍하고 막 하여튼 좋아요. 그거에 대한 반발로 메갈리안이 나온 거죠. 아, 그 얘기를 네. 하고 있었던 건데요. 네. 아까 했던 얘기 마무리하고 넘어가자면 네. 그 김치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어떤 여성, 누군가를 혐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성,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혐오의 반대편에는 숭배할 만한 다른 여성들이 있어요. 김치녀가 있으면 스시녀가 있고 네, 김치녀가 있으면 개념녀가 있듯이 개념녀는 뭐예요? 개념녀는 개념 있는 여성들 어떤 여자가 개념녀죠? 아, 데이트 비용 반반 내거나 남자가 힘들어 있을 뭐 남자 지갑이 비어 있으면 지갑에 이렇게 돈을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막뭐 이런 개념녀들 있잖아요. 아니, 아니 네, 진짜 아니, 이게 격조 높은 정통 시사 교양 프로그램인데 네. 딱 그 말씀 듣는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지랄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네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메갈리안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여성혐오 문화라고 하는 게 지난 15년간 점점 심해지면서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효과는 뭐냐면 여성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이 점증하고요. 왜냐하면 네. 여자는 비인간이고 혐오의 대상이니까 함부로 대해도 되기 때문에 저는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남성 말하자면 기층 남성이라고 사회가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불안감이나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식. 네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3일에 한 명씩 여성이 남성 파트너 혹은 전 파트너한테 살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명이고요. 근데 어쨌거나 네. 그런 식의 이제 물리적 폭력은 점점 늘어나서 3일에 한 명씩. 3일에 한 명이요. 우리나라의 살인 사건이 하루에 한 명이거든요. 네, 네. 그 셋 중에 하나는 여성이 이유로 죽는 파트너한테 살해를 당해요. 그렇죠. 그런 네, 이유로 죽는 여성이다. 거고 사실 한국의 지금 강력 범죄 피해 대상이 80%가 여성. 이라고 통계가 나오는데 그건 점점 늘어온 수치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폭력은요 자기보다 네. 약한 존재를 향하긴 나름이니까요. 네, 그래서 강남역에서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 점증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 같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여성에 대한 제도적인 차별이 자연화되어 온 부분들이 있는. 당연히 여자들은 임금 덜 받아도 되지.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은 남성보다 못한 존재들이라고 평가가 받았다. 그게 여성 혐오이기도 한 네, 거니까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 30대 여성들이 특히 저는 실존적인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로 다시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건 자기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2014년 말에서 15년 초 정도의 이런 대중 여성들이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는 붐이라고 할 만한 어떤 흐름이 트위터랑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 안에서 사실은 메갈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메갈리안. 메갈리안이라고 네. 이야기하는 그 메르스 갤러리에 모여서 사실은 이제 여성 메르스가 뭐예요? 메르스는 직접 설명하실 수 있지 않아요? 그 왜 얼마 전에 2015년에 돌았던 유행병. 아, 중동 호흡기 증후군. 네, 아,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구나. 아.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 메르스 갤러리에 몰려 들어간 것도 그 메르스하고 갤러리하고 여성하고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네. 메르스가 유행하기 시작을 했는데 국가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 했잖아요.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DC 갤러리라고 하는 네. 남성들이 많이 모여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네. 거기는 이제 취향별로 혹은 취미별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갤러리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요. 네, 네. 뭐 야구 갤러리, 네, 네. 그다음에 뭐 무한도전 갤러리 뭐 이런 것들 들어봤어요. 있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메르스 갤러리가 생겨가지고 이제 정부가 얼마나 뻘짓하고 있는지 서로 모아놓고 정보도 만들고 낄낄거리기도 하고 이런 이제 사이트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느 날 무슨 게시물이 올라오냐면 홍콩에서 여자 둘, 한국 여자 둘이 메르스 감염이 의심이 되어서 격리를 하고 조사를 받았어야 됐는데 이 여자들이 그걸 거부하고 도망을 갔다. 그리고 그래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메르스가 이렇게 창궐하게 됐고 사실이 아니죠, 그거. 봐라, 이렇게 된장녀들이 이 짓 하는 거다라고 나온 거죠. 근데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그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여성 혐오가 작동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 온 건 개념 없는 두 명의 된장녀들 때문이다. 여잔데 젊을 것 같아, 그렇죠? 당연히 젊었겠죠. 홍콩에 그러니까 실제로 홍콩에 쇼핑을 간 여성들이 있었고 의사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격리 수용을 거부했다가 실제로는 이제 제대로 절차대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비스무리한 사실이 있는데 그걸 자기식으로 그냥 확 왜곡해버리고 전파시켜버리고 전파가 많이 되니까 통쾌하고 자기가 뭐 좀 된 것 같고 동네 구의원 원인 찾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구의원이라도 된 것 같고 전파시키는 시작한 사람은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답을 한꺼번에 찾아버리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정말 못 참겠다가 된 거죠. 이번 메르스도 우리 탓이냐. 사실은 메르스 갤러리로 몰려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말하자면 메갈리안 미러링. 메르스 갤러리에 모여서 미러링이라고 하는 놀이를 시작한 거예요. 남자들이 이때까지 여자들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성별만 바꿔서 하는 거죠. 거울로 비춰주기. 그러니까 아까 저도 절로 나왔는데 김치녀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진은 김치남인가? 딱 이런 마음이네요. 별거 아니네요. 이때까지 많은 여성들이 그런 얘기 안 했군이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또 많은 여성들이 한편으로는 아니 뭐 농담이지 라고 했는데 이 농담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온 효과라는 걸 보니까 정말로 일반 여성들의 삶, 그러니까 일반 여성이라는 표현은 좀 애매하지 여성 대중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이 여성 혐오라고 하는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구조다라는 걸 알기 시작한 거죠. 아니 그래서 그래서 거울로 비춰주기 시작했어요. 네네. 근데 그럴 때 드는 마음이 저는 뭐랄까 쌤통 이런 마음이 들던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게 재미있는데. 근데 남자애들이 발끈한 거죠. 남성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메르스 갤러리에서 미러링이 시작됐을 때 대체의 인터넷의 반응은 뭐였냐면 얘는 여자애들 아니다였어요. 그 무슨 말이죠? 여자애들이 여자란 존재는 여자가 이렇게 격한 말을 할 리가 없다. 이렇게 험한 말을 할 리가 없고 게다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진짜 신박하고 재밌거든요. 신박이 뭐예요? 이거 인터넷 용어인가? 그러니까 뭐랄까 신기하고 뭐랄까 새롭고 박진감 넘치고 이래요. 뭐 이런 식의 이제 꽤 적절하고 뭐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겠죠. 정말로 잘하고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애들이 또 센스 있을 수 리 없어 이런 것도 있었던 거죠. 아이고 진짜 쪼다들이네.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남성만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그 메르스 메갈리아 용어로 하자면 코르셋이라고 하는데 가부장제가 입혀준 그 코르셋을 입고 가부장제에 복무하는 여성들도 당연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아니라고 얘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페미니스트라고 해서 이 사회가 학습시켜온 그 긴 어떤 사고방식을 하루아침에 깰 수 있는 거 아니니까요. 아 그렇죠. 네. 뭐 이를테면 뭐 그게 알게 모르게 헤어스타일에도 좀 있는 거고 화장에도 좀 있는 거고 뭐 손톱인가 뭐 바른 매니큐어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뭐 그거 전혀 상관없는 어떤 존재라는 거 상상할 수 없으니까요. 없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풍부하게 또 아름답게 존재 자체로서 존재일 수 있도록 꾸며나가는 거가 숙제인 거지. 뭐 전 그건 좋은데 그런데 그 뭐죠 그 걸스 뭐 이게 뭐죠 티셔츠 아 걸스 두나 니더 프린스요. 네. 그러니까 그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더 긴 이야기긴 하지만 짧게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 돼가죠. 이제 메르스 갤러리에서 이제 메갈리안 미러링이라는 걸 계속하고
있다가 그 메르스 갤러리, 그러니까 메갈리아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갤러리로 사실 분화가 돼요. 네, 네. 그럼 그 뭐 자연스럽잖아요, 네, 그런 거. 입장의 차나 네. 이런 것들에서 되게 분화가 되고 실제로 뭐 성소수자 혐오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갤러리로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남성 혐오하겠다. 그리고 게이들도 남자니까 사실은 우리는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뭐 아주 과격한 전선이 복잡해지는군요. 네, 이런 네.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전선으로 네, 네, 나눠지게 네. 되는데 그 메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은 페미니즘의 관점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예전보다 활동은 많이 둔화가 된 네, 상태예요. 네. 제 생각에는 메갈은 이제 없고 사실 메갈이라는 표현은 한국 사회의 대중 페미니즘의 이름이 돼버린 상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튼 이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걸은 뭐예요? 걸. 아, 그 얘기를 네, 이제 드릴 네. 건데 혹시 블루일베라고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블루일베 네. 뭐냐면 페이스북 코리아의 별명이에요. 그게 뭔가요? 그 페이스북 있잖아요. 네, SNS. 네. 그게 이제 미국 본사가 있고 뭐 어디 뭐 스페인 지부가 있고 네, 네, 네. 페이스북 한국에 있는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코리아라는 데서 이제 운영을 하고 네, 있는 거죠. 근데 얘네 페이스북 코리아가 되게 재밌는 게 페이스북에는 음란물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면 신고해 가지고 페이지를 없애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네, 네. 검열을 페이스북이 하거든요. 네, 하는데 네, 네. 거기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 김치녀 페이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온갖 여성 혐오 콘텐츠 랑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페이지인데 이건 아무리 여성들이 얘 음란물 올린다 의회 사이트 페이지다라고 신고를 해도 폐지가 안 돼요. 왜요? 알 수 없죠. 아 일베여서. 그런데 재미있는 건 메갈리아가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들면 만드는 족족 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메갈리아 1 폐지되고 메갈리아 2 폐지되고 메갈리아 3까지 폐지가 되고 그래서 메갈리아 4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김치녀 커뮤니티가 있네요. 무려 15만, 16만 뭐 이런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와. 그래서 근데 이게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진행했던 게 아니라 계속 여성 유저가 신고하고 문제 제기하고 심지어 페이스북 코리아 앞에 가서 피켓 시위도 해요. 왜 이렇게 편향적으로 하냐. 근데 페북 코리아는 사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고 거의 범죄 수준인데요. 아니 그 되게 이상하잖아요. 페이스북이 하는 것도 그렇고 이 김치녀라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보면 안 되겠다 이거. 전 잘 안 들어가요. 전 네. 생전 처음 들어가 봤는데 미친 놈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계속 문제를 삼아도 시정이 안 되니까 그 메갈리아 4 페이지에서 뭘 하냐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좋아요. 근데 이제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당연히 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운동이자 제스처로서 네, 소송을 네, 제기하는 네. 거지 이길 걸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려면 이제 소송 비용이랑 졌을 때 비용이랑 뭐 이런 것들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에 띄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유로 블루일베랑 싸우기 위해서 펀딩, 그러니까 소송 비용을 모금한다. 그거 잘하시는 건데 네. 지금까지 들어보면. 그래서 네. 모금을 하는데 그냥 돈만 달라 그러면 사실 크라우드 펀딩 그런 거 아니에요. 리워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 리워드로 우리가 티셔츠를 드릴게요. 네. 한 개. 걸즈 두난 니드어 프린스라는 너무 상식적인 너무 안전한 그건 페미니즘 모토라고 얘기하기에도 애매한 소녀들은 왕자를 원하지 않는다가 무슨 왕자가 말이에요? 없어요. 그리고 왕자가 뭐 박지만이 빼고 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온 모토인 건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남자가 필요 없어가 아니라 우리를 왕자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소녀로 만드는 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거부한다라는 네.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티셔츠를 만들어서 이걸 리워드로 드릴게요 하게 된 거죠. 네. 아니 저희 집에 가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니까 아들놈이 멋있다. 아니 멋있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그 자기 뭐 네. 이렇게 네, 하여튼 근데 정말로 재미있는 건 뭐냐면 800만 원 정도를 걸고 크라우드 펀딩을 띄웠는데 모금이 1억이 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실 무식해서 그러는데 저도 들었으면 샀을 것 같아요. 몇 개 아니면 주변에 알려주고 왜냐면 우리가 또 좀 약간 구시대적으로 처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 네. 세상을 신문 기사로만 보고 이러니까 좀 늦어요. 그런 거군요. 그럼 뭐 당연히 자연스럽고 좋은 일이고 어떤 면에서 아름다운 일이고 그 티셔츠 시민들이 자체는 참여하고 말하자면 기후, 그러니까 젠더 편향적인 미디어 권력에 투쟁하는 시민 운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한 번은 민권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권? 민권 운동이요. 인권? 아니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뭐 좋은 일이에요. 기본 좋은 일. 근데 그게 못마땅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못마땅하고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게 되는 데는 사실은 강남역 살인 사건도 있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강남역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그때부터 여성, 그러니까 아까 왜 이렇게 여성 혐오가 요즘에 더 심해지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설치는 게 싫은 거예요. 아니, 강남역 그 10번 출구 화장실에 네네. CCTV가 나왔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지나갈 때까지는 꿈쩍도 안 하던 범인이 물론 이제 가장 큰 비난은 그 범인에게 쏟아져야 되는데 일곱 번째 여성이 들어오니까 움직이고 살해한 게 가장 중요한 팩트잖아요. 저는요 등치도 있고 연령도 적당하고 그래서 강남역 화장실에서 살해당할 가능성이 좀 적어요. 아니 네. 그 나중에 사체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 사체 유기하기도 무겁고 그래서 근데 여자란 이유만으로 죽은 거잖아. 아무 죄 없잖아. 뭐 12시 넘어서 놀면 안 되는 건가? 신데렐라여서. 그것에 대해서 여성들이 당연히 사람이라면 자기 처지로 한번 고쳐 생각해 보는 거고 나도 뭐 어느 날 놀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나도 죽을 수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건 네.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 뭐 공감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냥 기본적인 기초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모였고 그러니까 막 포스트잇도 붙이고 어떤 사람은 국화라도 한 송이 가져오고 싶고 모이니까 여럿이고 말도 하고 우리 그냥 여기 있지 말고 좀 한 바퀴 돌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다 그냥 익히 상상할 수 있는 범인의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게 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여성들이 이제 사실은 저는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은 전혀 새로운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그럼요. 왜냐면 여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계속 죽어왔고 사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100일 기념했거든요 며칠 전에. 근데 그 100일 사이에 보도된 것만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 그러니까 뭐 여성의 속옷을 훔치는 사소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이런 범죄, 이 그런 범죄부터 진짜로 칼을 휘두른 범죄까지 보도된 것만 83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이제 매일 사실 보도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뭐 셀 수 없는 성범죄가 일어나고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여성들이 이게 말하자면 내 탓이 아니라 사회 탓으로 생긴 일이다라고 각성하고 길거리로 나온 것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여자들 길로 나와서 안전한 거리를 보장해달라라고 얘기하고 가부장제가 문제고 그 다음에 평등해야 안전하다 이런 구호를 얘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일부 남성들이 뭐라고 반응하기 시작했냐면 뭐냐 나를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는 거냐가 된 거죠. 근데 계속 저희가 얘기하는 건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이 사회에서 잠재적 피해자 이고 남자가 잠재적 가해자이기 전에 모든 여성은 잠재적 피해자이고 여성을 잠재적 피해자로 만드는 가부장제 구조와 싸우고 싶은 건데 중요한 건 이 가부장제의 폭력적인 구조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내 옆에 서 있는 낯선 남자의 얼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메갈리안스의 현상 뭐 사태라고 하면 좀 부정적으로 들리니까 과 관련해서 뭐 정의당도 박살났고 시사인도 박살나고 뭐 저희는 인권연대입니다. 인권연대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박살 내려면 내라 이씨 날 텐데 와 그 정말 제가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는 지금 아니 뭐 박살났죠 뭐 네. 괜찮아요 뭐 근데 아이 쪼다들어 나가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쪼다라는 말을 자꾸 쓰잖아요. 인격 모독적이겠지만 왜 자꾸 그렇게 쓸 수밖에 없냐면 또 이렇게 굉장히 허하고 답답한 게 그 나름 논리 전개라고 하지만 논리가 아니에요. 아니 나도 뭐 밤 12시가 넘었든 9시가 됐든 어느 날 아침이든 간에 비슷한 조건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거 그 생각도 아니거든요. 그냥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여기는 거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딴지 걸 게 있나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말하자면 이 훨씬 더 많은 남성들 그리고 진보적인 남성들까지 말하자 어떤 진보적인 남성들 그게 무슨 진보예요? 그런 진보적인 남성이 있어요? 이때까지는 진보라고 생각했던 어떤 남성, 뭐 정의당에 있는 남성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는 오유라는 게시판은 잘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뭐요? 오유 오늘의 유머라고 하는 네네, 게시판이 들어봤어요. 있는데 네. 사실 이게 계속 일베랑 오유가 적대 관계였었거든요. 일베 멍청이들이라고 오유가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 메갈 문제로는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일베 오유 대동단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의 유머를 보여주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식적이고 이때까지 이야기가 통할 것 같았던 어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남성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강남역 사건 이후로 여성들의 파워가 가시화되는 것에 사실 위협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제가요 저가 직업으로 인권운동 한 게 92년부터예요. 네. 그래도 짬밥이 좀 되는데 전 이 대목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진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네. 네, 진보 아니에요. 진보 연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진보가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거예요. 되게 그런 진보 아니 진보 아니에요. 그런 그러니까 대동단결도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진보예요, 진보는. 그러니까 저는 진부한 사람들이지. 정의당이 네. 지금 이 상태가 되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상하는 일인데 그럼요. 근데 앞으로 아마 정의당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러니까 여러 공당을 비롯한 많은 공식적인 어떤 단체들이랄까요? 이런 곳들이 계속 질문에 직면할 거예요. 해야죠. 페미니즘과 젠더 문제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근데 이때까지는 그 질문 적극적으로 못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준비를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보 아니라고 얘기하셨지만 어쨌거나 이사여 진보라고 얘기됐었던 그 진보 남성성이 도대체 뭘까 되게 궁금했는데 얼마 전에 그 시사인 지금 절독 사태 벌어지고 있는 그 기사 청관일 기사가 쓴 기자가 쓴 기사를 봤는데 청 기자님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스스로 성숙했고 정당하고 나는 올바르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잠재적 가해자 같은 식의 어떤 공격을 받거나 성찰의 계기를 만나게 됐을 때 더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안 그랬으니까 여태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잠재적이라는 게 여태까지 안 그랬는데 내일부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 안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반응은 뭐냐면 여성 혐오 없다, 양성은 평등하다 이렇게 이제 가게 하는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성들이 지금 메갈리안 미러링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과격해 보일 수 있는 방법론을 취하고 그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는 실제 정말 못 먹고 못 살게 됐기 때문이에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메갈리안 미러링 말도 어렵네요. 근데 그게요 약간 이런 점에서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베 이런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좀 짐승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그 아니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짐승의 언어를 여성들도 똑같이 쓴다는 면에서 유감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형 제도에 반대하는 논리가 그거거든요. 저놈이 짐승이라고 우리도 짐승이 돼서 저놈을 죽일 수는 없다. 우린 인간이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품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쉬운 측면이 있었으나 저는 어떻게 생각을 정리했냐면 저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당사자들은 저렇게 열받았나 보다. 아니 짐승의 언어를 그대로 보여줄 정도로 열받았고 그다음에 끌어오르는 무언가가 있었나 보다. 그럼 그것도 사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다. 없는 얘기를 만든 것도 아니고 보여주기라면 저는 이렇게 정리해버렸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저 정도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제가 무슨 혐오 대상도 아닌데 그렇게 아니면 다른 의미에서 혐오하는 건 좋은데 뭐 빨갱이라고 혐오해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데 제가 오지랖 넓게 그것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도 좀 오버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관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티셔츠가 예쁘면 사면 되는 거고 네. 그 정도 아닌가요? 왜 이렇게 마음을 담죠 여기? 왜 이렇게 몰두하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여성, 그러니까 페미니즘 안에서는 그냥 역공이라고 말하는, 백래시라고 말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더 큰 목소리를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근데 이걸 단순하게 이게 왜. 청와대가 조선일보 길들이듯이. 딱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청와대와 조선일보는 사실 공생관계였는데 뒤떨어지기 시작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식의 역공이라고밖에 설명이 잘 안 되고요, 저는. 근데 이거를 그럼 도대체 남자들이 왜 그래? 라고 말하면 저는 이성적인 답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저도 남성으로서 못 찾겠어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다만 굳이 애써 찾으면 별로 사실 관심도 없지만 그냥 찌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말을 할 때 자기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자기 품격 이런 건 그냥 아주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고서는 얘기할 수 없는 말은 세련된 것 같은데 들어보면 짐승의 언어, 개소리 이런 경우가 네. 되게 많잖아요. 아, 참.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이 시간도 많이 지나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저는 극복 방법은 당장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메갈리안 미러링이라는 방법론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메갈리아가 한 역할은 명백하죠. 왜냐하면 여성 문제와 젠더라는 관점과 더불어 페미니즘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의식들이 공론장으로 나왔잖아요. 네, 좋아요. 그거는 약간 쌤통 이런 마음도 들고. 네. 엄청나게 그게 뭐 비판이건 욕이건 지지건 간에 담론이 풍부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단체들이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리트머스지 앞에 놓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디론가 나아갈 거라는 믿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제 뭐 페미니즘의 의제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시간과 정성을 좀 들여서 대화를 하려고 포기하지 말고 대화하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페미니즘은 이제 진짜로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는 네. 생각이 들고 조금씩 조금씩 상식선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죠. 야, 근데 참, 네, 하여튼 마무리해야 되니까 아쉬운 게 네. 기본적으로 이 가부장 사회의 구도에서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여성이 문제 제기도 지가 해야 되고 자기가 그리고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해줘야 되고 네. 그들을 또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되고 설명도 하고 여성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네. 말씀 사실은 그러니까 여성들은 각성해서 코르셋 벗기 이제 시작했고요. 네. 중요한 건 저는 남성에게 말 걸기란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는데 정의당 단계를 보면서 네, 네. 이들과 어떻게 얘기하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부장제 하에서는 여성만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남성들 네. 안에서의 차이를 좀 보셔야 되고요. 네. 실제로는 가부장제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근대에 등장할 때 가부장제에 얹혀가거든요. 네. 가부장제 강화시키고 쉬운 인식론에 얹혀서 네. 마치 IMF 때 네, 네, 네. 이거를 해결하고 있다는 감각을 네. 주기 위해 여자들을 자르기 시작했던 네, 것처럼 네. 그래서 사실은 자본주의적 가부장적은 가부장적 자본주의라고 이해하는 사회에서는 정말로 소수의 사람들이 그 이데올로기로부터 이득을 얻어가요. 네. 근데 남성들은 사실은 이 소수와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자기보다 약한 여성들 혹은 외국인 노동자, 뭐 동성애자, 장애인들이 자기 손 위에 있는 밥그릇을 뺏어간다고 생각하면서 미워하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밥그릇을 뺏어가는 건 여성과 같은 다른 소수자가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으시면 한편으로는 여성이 여성으로서 가부장제의 차별을 받듯이 그게 아니라 연대하고 함께 가야 될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개돼지 우리는 수컷 저기는 암컷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성은 사실 남성으로서 가부장제에서 성차별을 당하고 있다라는 걸 저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선생님. 네, 그걸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인권이라고 불러요. 그냥. 네네. 네. 같은 개념이죠. 페미니즘이 인권이고 인권이 페미니즘이고 아닐 수 없는 네네. 이런 얘기 사실은 청취자 여러분 민감한 얘기라고들 하는데 제가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눈 것처럼 저는 적어도 별로 안 민감했습니다. 그냥 좀 답답하고 네. 안타깝고 근데 우리 손희정 선생님께서 페미니스트 문화평론가답게 잘 정리해 주셨고요. 저는 우리가 좀 더 인간다워지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다만 진일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 선생님, 네, 네, 아유, 초대에 응해주시고 또 네.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주시고 많은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발장 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 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 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만